안녕하세요. 네이티브입니다. 지난 4차 그랑프리에서는 아담 샤오 힌파가 3차 우승의 기세를 몰아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우노 쇼마, 3위는 미하일 샤이도로프가 오르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여싱 또한 요시다 하나가 우승을, 2위는 와타나베 링카, 3위는 누나 핸드릭스가 오르면서 혼전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벌써 4차 그랑프리가 끝나면서 남싱에서는 일리아 말리닌과 아담 샤오 힌파가, 여싱은 이사보 네비토와 루나 핸드릭스가 파이널 확정을 지었습니다. 2차 우승인 야마모토 소타와 3위인 니나 페트로키나는 4차 결과 때문에 파이널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5차는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 에스프인데요. 5차에 대한민국 여싱 선수는 김채영과 유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여싱에서도 기권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키미 레폰드가 기권하면서 그 자리에는 이탈리아의 라라나키 구트만 선수가 추가 배정되었어요. 3차에서 미하라 마이 선수가 기권하는 등 이번 시즌에는 기권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 모두 부상 조심 또 조심하길 바라봅니다. 그랑프리 에스프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핀란드에서 개최되는데요. 한국과는 7시간 차이로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7일 금요일 20시부터 남싱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1시 50분부터는 페어 쇼트 프로그램을, 18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는 여싱 쇼트 프로그램과 01시 50분부터는 아덴 리듬 댄스로 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11월 18일 토요일 2일차에는 19시 30분부터 남싱 프리스케이팅이 시작하고 21시 40분부터는 페어 프리스케이팅을, 일요일로 넘어가는 00시 30분부터는 여싱 프리스케이팅과 02시 40분부터는 아덴 프리댄스를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칩니다. 11월 19일 일요일 21시부터는 갈라 무대로 5차 그랑프리의 막이 내립니다. 벌써 그랑프리의 끝이 보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싱에선 사카모토 가오리를 우승으로 비워두겠으나 루나 핸드릭스처럼 가오리 선수 역시 시즌 후반 가끔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포디움에는 오를 것 같고 결국 이 3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점프 점수는 사카모토 가오리, 엠버글렌, 김채연 선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점에서는 사카모토 가오리가 단연 우세에 있고 후반 트리플 트리플 컨비네이션까지 뛰고 있어서 쇼트에서 가오리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1위를 지킬 것 같습니다. 과 스텝 역시 사카모토 가오리, 김채연, 엠버 글렌 선수 순으로 점수를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스미요시 리온 선수가 포디움권에 들기 위해서는 비점프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점프 구성이 가장 높은 건 단연 스미요시 리온과 엠버 글렌입니다. 그리고 5종 트리플로 꽉 채운 구성은 사카모토 가오리와 김채연입니다. 그러나 스미요시와 글렌은 성공률이 낮고 김채연은 회전수와 엣지콜이 위험 요소입니다. 때문에 사카모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스핀과 스텝 모두 점수가 높은 건 사카모토 가오리와 김채연 선수, 그리고 스핀은 넬라 펠코넨 선수가, 스텝은 앰버 글렌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70점 대 PCS를 받는 선수는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유일합니다. 김채연, 스미요시 리온, 앰버 글렌이 63점대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카모토 선수가 한두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PCS 점수 차로 포디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카모토 가오리, 김채연 선수가 포디움에만 든다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미요시 리온과 앰버 글렌은 2위 이상에 올라야 파이널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 선수는 이번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경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그랑프리도 두 번만 남았고 11월 말에는 랭킹 대회도 찾아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선수들 모두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가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